안녕하세요. 장사 공포러입니다. 제가 직원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그리고 직원들을 쓰면서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5년째 장사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어디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었고 분명히 직원으로서도 일을 해봤고 그런데 제가 막상 아르바이트생들을 써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다는 거를 지금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 가게에서 일해주는 친구들은 정말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때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열심히 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성실함과 그리고 잘하는 거 이거는 다르거든요. 저는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저를 판단했을 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본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매장에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제가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일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 직전에 일했던 친구도 그렇고 그 전에 일했던 친구도 그렇고 지금 딱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인복이 있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인복이 없었다면 아마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몇 번 안 좋은 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고비를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크게 매장에 지장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들이 구해지고 또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제가 좀 전에 말한 성실하게 일을 잘 해주는 그런 친구들로만 지금까지 운영이 잘 돼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근데 초반에 왜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거를 바랬다고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예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그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초보 사장이었고 밑에 직원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회사에서는 나보다 밑에 부하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해보긴 했지만 그 직원들은 사실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을 주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직원들 쓸 때는 그 직원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속앓이를 되게 많이 했죠.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속 좁은 사장으로 보일까?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건 얘기해야겠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혼자 계속 되뇌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죠.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직원들하고 당연히 트러블이 생기죠. 좋게 얘기해도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뭐 감정 없이 공과사를 떠나서 딱 그냥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쌓이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저하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점들만 찾아보게 되고 한마디로 초보 사장의 어떤 큰 실수였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반성하고 싶은 제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를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고해성사하는 기분이라서 좀 나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 나부랄 때도 있지만 그보다 그 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면모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 친구도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고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실한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 합니다. 일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하고 거리는 멀어지더라고요. 끝내는 그만두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직원을 쓰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전에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다면 지금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가게가 돌아가는 거고,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를 주는 거긴 하지만 그 친구가 만약 없다면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기정사실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고맙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손님한테 한번 웃어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손님한테 접객을 잘하는 걸 제가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아,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겠구나, 저 친구 때문에 오늘도 매출이 괜찮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경력 오래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한 템포만 숨을 참고 생각을 해보면, 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잘 돌아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생각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직원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은 웃으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웃으면서 접객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웃지 않아도 내가 웃으라고 강요를 하지 못합니다. 손님한테 접객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친구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건 서비스 접객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동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테이블을 치워주고, 테이블을 세팅해주고, 뭐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손님한테 미소를 띄우고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접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복받은 겁니다. 그런 직원들이,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다는 거는 복받은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직원분한테 고맙다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장님도 진짜 괜찮은 사장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가끔은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퇴근할 때 되면 고생했다, 물론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 말 한마디에 특히나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문득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직원도 그 아르바이트생도 어디에 가면은 대우받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직원으로,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가장, 어머니, 그 다음에 듬직한 아들로서, 학교에서는 쾌활하고 활발하고 재밌는 친구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무 우리가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 그 친구한테 그냥 고맙다고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해요. 고마운 점이 많은데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너무 센치하게 얘기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오히려 더 생각이 정리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